안녕하세요, 서호입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에요. 장마라 좋은 점 하나는 식물들 물시중을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물 집사는 시간 날때뭐 하고 노나 궁금하셨죠? 바깥 식물을 보러 다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식물 플레이스 두 군데를 가보았어요. 한 곳은 식물 카페 수우라는 곳이고요. 또한 곳은 식물과 식물 관련 상품들을 파는 슬로우 파마시라는 쇼룸입니다. 저는 식물이 있는 공간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집안에 플랜테리어를 할 때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식물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도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식물이 있는 공간을 보러 다녀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식물이 있는 공간 구경하러 가실까요? 처음 소개해드릴 공간은 하남에 위치한 식물 카페 수우 미사점입니다. 건물의 앞에 문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건물의 옆쪽으로 돌아가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면, 맛있는 냄새. 은은한 노란빛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오른쪽은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었고요. 왼쪽은 식물들이 놓여있는 공간이었어요. 일단 식집사는 식물들이 궁금하니까 식물들을 먼저 구경해 볼게요. 이 아이는 메디닐라도예요. 실제로는 처음 봐요. 꽃이 정말 크게 달리는 아이죠.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나고요. 필리핀이 원산지이고 여름에 꽃을 피우는 아이래요. 아래에 이름과 가격이 적힌 막대기가 꽂혀 있었어요. 이 화분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식물 보러 갈까요? 뒤에 있는 아주 멋스러운 석송이에요. 이름을 보니 카리나타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요새 석송에 꽂혀서 올해 안에 석송 하나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멋지네요. 이름을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귀엽고 심플한 선을 가진 제 눈을 사로잡는 이 아이는 연필 선인장이에요. 귀엽다, 그쵸? 위에 놓여져 있는 저 아이는 세르리아라는 다육식물이래요. 높이 있어서 자세히 보기 힘들었는데 멋지다는 것은 알수 있었어요. 이렇게 창가에 나무 선반 너무 운치 있고요. 하늘거리는 아스파라거스 메이리도 이쁩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파티오라금이래요. 쉬운 우리나라 말로는 연필 선인장이죠.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를 닮은 연필 선인장. 이렇게 대품으로 자라니까 또 다른 멋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오리발 시계초가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파티오라금을 타고 옆쪽 벽으로 오르고 있었어요. 귀여워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아이는 이파리가 포도 이파리를 닮았죠. 아래에 이름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름이, 뭐지? 블랙 사파이어. 어? 블랙 사파이어 포도인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파리 색깔이 시원하니 예쁘네요.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키울 수 있군요. 또 옆에 잎이 이렇게 찢어진 특이한 이 아이는 얘도 아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공작 단풍이래요. 아, 단풍나무였구나. 그리고 얘는 몬스테라 알보죠. 이파리 무늬가 진짜 아름다운 아이네요. 요즘 희귀식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알보 몬스테라는 아직도 거의 입장당 5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보만 보면 저도 모르게 입장수를 세어보게 됩니다. 1, 2, 3, 4. 아, 그만할게요.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께서는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온라인 식물 판매를 하셨다고 해요. 카페를 오픈하면서도 삭막했던 공간이
식물 하나로 생기가 놀고 따뜻한 느낌이 났던 것이 기억이 좋아서 식물들을 자연스럽게 놓아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에 있는 식물들 중에서 가격표가 붙어있는 식물은 바로 구매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메뉴판을 한번 볼게요. 커피랑 디저트, 샌드위치가 있어요. 여기가 스콘 맛집이라던데 저는 일단 배가 고프니까 샌드위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콘 구경도 해야겠죠. 진짜 맛있겠다. 제일 예쁜 레몬 딜 버터스콘. 오. 그리고 이쪽 옆에 있는 딸기잼 클로티드 크림. 이것도 너무 맛있을 것 같죠? 그리고 무화과 크림치즈, 바질 크림치즈 스콘. 또 위에는 누텔라 초코 스콘. 얘는 메이플 피칸. 그리고 얼그레이 스콘까지. 아.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제 저희가 주문한 샌드위치와 음료가 나왔습니다. 바질 토마토 오픈 샌드위치, 그리고 무화과 프로슈토 오픈 샌드위치. 거기에다가 캐모마일 티하고 아메리카노를 곁들였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군침이 돕니다. 수우라는 카페 이름은 숲에 짙은 안개가 흘러들어와 나뭇가지나 잎에 붙었다가 물방울로 바뀌어 지면에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키즈존이라고 합니다. 조용하게 식물을 구경하면서 맛있는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드려요. 하남 스타필드 근처에 있으니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러보세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성수동에 위치한 슬로우 파마시라는 곳입니다. 공장이 몰려있는 지역에 있어서 정말 뜬금없이 나타나는 식물 플레이스입니다. 제일 처음 들어서면 보이는 이곳 1층은 디스플레이가 종종 바뀌는 흥미진진한 식물 공간이에요. 지금은 식물원 같은 느낌으로 꾸며놓았네요. 중간에 판매 부스가 있는 건 독특합니다. 슬로우 파마시는 식물을 소재로 공간을 연출하고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슬로우 파마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무실이자 쇼룸입니다. 1, 2층으로 된 공간인데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뭔가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뭔가 아쉬워서 일단 옆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세미라 엽서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는 나무 문짝이 세워져 있고 또 옆에 멋스러운 나무가 서 있어요. 아, 얘가 자기나무였네요. 그리고 귀여운 부엉이 오브제가 있습니다. 목부작 틸란드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철제 케이스 안에 예쁘게 선인장과 식물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여기에는 굉장히 예쁜 나무가 있는데 얘는 뭘까 보니까 이름이 자엽 안개나무래요. 되게 멋지다, 그쵸? 이 공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엔 엽서 가격이 적혀 있어요. 빈티지 엽서 한 장에 2,500원입니다. 조금 비싸네요. 여기에서 아래 1층을 내려다보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에 이렇게 공중식물을 걸어놓았네요. 그리고 앉아서 아래를 볼 수 있도록 소파가 있어요. 잠시 조용히 앉아 숲을 바라보며 쉬어가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저도 나중에 앉아보았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엔 식물 관련 책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 킴포크에서 나온 가든에 관한 책도 보이고요. 오른쪽엔 독일인 식물학자인 마르티우스가 쓴 야자수에 관한 책, 영어책이 있어요.
또 이건 손수건 같은데 설명을 읽어보니까 빈티지 식물의 이미지를 프린팅한 천연 면 냅킨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6,000원이네요. 그리고 옆으로 내려가 보면 아까 보았던 그 엽서들을 모아놓은 세트 상품도 있었어요. 틴케이스에 들어있으니까 더 예쁜데요. 그리고 옆에는 퍼즐도 있었어요. 1000피스짜리라고 하는데 여러 그림들이 있네요. 가격은 3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가보면 이거는 뭐지? 아, 비누군요. 비누. 이거 비누하고 라벤더 스머지 스틱이에요. 스머지 스틱은 여러 가지 허브나 꽃을 하나로 묶어서 건조해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서 나는 향을 즐기는 힐링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장마철 꿉꿉한 냄새나 집안의 요리 냄새를 제거할 때도 좋다고 해요. 한번 사서 해볼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식물 포스터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포스터들은 슬로우 파마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장식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는 식물을 말려서 넣은 시험관을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식물의 이파리를 눌러서 말리거나 프리저브드 용액 처리를 한 이파리를 넣어놓은 빈티지 액자가 있었습니다. 플랜테리오 할 때 옆에 놓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탐나는 아이템이었어요. 또 여기는 식물 표본이 있는데요. 병 안에 식물 보존액과 함께 들어있는 식물들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보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이 지나도 색이나 모양의 변화 없이 감상할 수 있다고 해요. 300ml 이렇게 큰 사이즈는 39,000원, 아까 보셨던 작은 사이즈는 2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이나 연구실 책상 같은 데 올려두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이 카발리니 빈티지 포스터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바로 이 액자에 담긴 포스터예요. 다양한 고도에서 자라는 식물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기 서랍에서 직접 꺼내오면 된대요. 종이 재질도 좋고 빈티지한 느낌이라 멋스러워요. 또 한 가지 공중식물이 그려져 있는 포스터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각각 8,500원씩이었어요. 이렇게 잘 포장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액자에 걸어서 멋진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함도 받아왔습니다. 무슨 씨앗이 들어있는 약봉지였어요. 재밌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새로운 식물과 맛있는 음식, 식물 소품들과 플랜테리어 아이디어로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식물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예쁘다, 그치? 이 스콘을 고르면 이 위에 이 크림을 즉석에서 얹어주는 거야. 이건 버터가 아니래.